반갑습니다. 6년 된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제가 현재 시간은 4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방쪽 사거리로 이동해서 오늘 편도코를 타려고 합니다. 오늘 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탄현역에 차를 놓고 이동했는데요. 한번 첫골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20분이 있으면 이제 똑타 버스가 오네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는 버스가 15번이 있는데 오늘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없습니다. 한 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쉬시나 안 오셔서 똑타로 호출을 했네요. 네, 한 20분 있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똑타가 오네요. 출근차 타겠습니다. 5시 15분입니다. 제가 광탄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콜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시 23분입니다. 제가 신도림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이요 기다렸네요. 예, 제가 전화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콜이긴 한데요. 모두 가겠습니다. 예, 첫 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8시 31분입니다. 51km. 1시간 20분 걸려서 백마마을 들러서 이동했습니다. 어제도 신도림, 오늘도 신도림역 근처에 도착했네요.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신도림역에 한 30분 대기하다가 여의도 쪽으로 네, 도림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신도림역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콜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조명공원이 있네요. 네, 신도림역에 이동했습니다. 어제 제가 출발했던 테크노에 왔네요. 한번 두 번째 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났던 테크노 이동하고 있습니다. 9시 43분 제가 남영역으로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마땅한 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다가 남영역에서 장흥 가는 콜. 거리는 짧은데 거기도 어떻게 나올까? 한번 장흥 가서 탈출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남영역 지하 철교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거의 이동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입니다.
37km, 37분 걸려서 여기가 고양동 같은데 장흥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역 가는 버스가 마지막 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버스를 타고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콜 잡았던 곳이네요. 로맨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4번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역으로 가다가 일직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택시가 수백 안 되네요. 한번 부지런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가는 콜은 택시가 안 잡혀서 그냥 취소를 했네요. 버스가 이제 다 끊겼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콜은 취소하고 704번이 있네요. 저 버스를 타고 구파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하나 잡았습니다. 500m 지역에서 신장 가는 콜인데요. 이동하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콜을 잡았네요. 예, 이 삼거리, 참 여기 장흥 도서관 이 삼거리가 대단한 곳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이동해서 제가 이동하도록 세 번째 콜 이동하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지금 택시가 서네요. 아, 아까 서야지. 예, 신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결국은 일찍 가는 콜이, 일찍동 가는 콜이 신장 갈 수 있는 콜을 마련해 줬네요. 결국 참 대리의 시장은, 대리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여기에서 제가 지원차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 그 삼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콜 출발하겠습니다. 다 도착했네요. 제가 탈 차가 앞에 라이트를 켜고 있네요. 이동하겠습니다. 12시 9분입니다. 34km, 30분 걸려서 장흥에서 신장동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제가 여기서 대기하면서 한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찾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있겠죠? 네 번째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남 탈출하려고 콜 하나 잡았네요. 멀리 있는 콜인데요. 제가 봉천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이 또 생기셨다고 하시네요. 1시 38분입니다. 35km 40분 걸려서 봉천동 이동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콜은 그냥 탈출하기 위한 콜이었습니다. 그래도 택시비는 안 돼도 커피값을 한 잔 주셔서 택시비에 보탤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다섯 번째 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감 가는 콜을 잡았는데요. 이동하신다고 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다음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울대 입구역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으로 이동하다가 당곡역에서 사당역 가는 콜 잡았습니다. 예, 다섯 번째 콜인가요? 사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이니까 콜은 계속 있으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거리는 300m. 제가 이동했습니다. 사당역으로 출발합니다. 또 일이 있으십니다.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2시 49분입니다. 5.4km 10분 걸렸습니다. 당곡역에서 사당역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대기해보고요. 특별히 움직임이 없으면 강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사당동으로 이동했네요. 예, 선릉역으로 가는 버스 타러 정류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사당역에는 전혀 없네요. 선릉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강을 넘어갈 수 있는 코를 타고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58분입니다. 현재 위치 선릉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 대기해서 올라가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입니다. 제가 장기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으로 이동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머리에 모자를 좀 썼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가든 파이브 웍스 도착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기동 도착했습니다. 6시 14분입니다. 57km 1시간 걸려서 가든5에서 장기동 이동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6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 홀은 거저 얻은 골이네요. 어린애원 쪽으로 이동하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뭐 강은 못 넘어갔는데 그래도 장기동까지 와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